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. 둘, 셋, 다!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. 是的，防弹少年团终于回归了。17日在韩国举行了记者会，过去定下的目标也都渐渐实现了。他们被问到有没有新的目标呢？ 혹시 뭐 개인적으로 좀 그리고 있는 목표 있으세요? 우리 슈라양이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. 아, 예. 아주 이제 좀 부담스럽기도 할 텐데. 아, 부담스럽습니다, 솔직히. 아, 이거 뭔가를 진짜 해야 될 것,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것,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예.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두 분의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. 네. 예. 네. 뭐 마음 같아서는 두 분 다 상을 받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만 네,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긴가민가해서요. 그래서 한 부분 정도는 상을 탔으면 좋겠다. 작년에 믹스테이블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제가 아직 그 혼자서 믹스테이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. 네,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빠 자유라! 出道至今留下不少黑历史的致命也被问到 과거 영상 보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멤버들이 원망스럽다. 왜 저 때 나를 말리지 않았는가. 저는 과거 영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가 이제 첫 데뷔를 했을 때 첫 녹화를 할 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때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셨던 그 많지 않았던 우리 팬 여러분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많아진 우리 팬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빠 진짜 太暖了呢.